네, 안녕하세요. 태코톡 프론트엔드 디스에 대한 발표를 맡은 부콜입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디스에 관련한 이야기인데, 먼저 디스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디스가 어떤 규칙에 의해서 바인딩되는지 알아본 다음에, 특별히 화살표 함수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스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객체지향 언어에서 디스라는 이야기는 함수가 속해 있는 객체의 자기 자신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자바스크립트도 얼추 비슷한 의미겠구나 하고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자기 자신이라는 말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자바스크립트의 함수가 조금 특별하기 때문인데요. 1급 객체인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는 변수나 데이터에 할당할 수 있고 다른 함수의 인수 또는 반환값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는 꽤나 다양한 환경에서 호출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호출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특정 객체의 메소드로서 호출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동일한 함수가 서로 다른 객체에 의해서 호출되기도 합니다. 이러니 자바스크립트 함수에서 자기 자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함수가 선언된 이후에 어떤 환경에서 대체 어떤 객체에 의해 호출될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디스도 생각보다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디스를 알아보기 전에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푸콜이랑 친해지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푸콜? 아, 그 친구 별로 어렵지 않아. 전화 한통 해보는 거 어때? 자, 따라해봐. 스마트폰을 열고 연락처 앱에 들어가. 야, 연락처 앱 말이지? 들어왔어. 자, 이제 푸콜을 검색하고 통화 버튼을 눌러봐. 아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 연락처 앱에는 푸콜이 없단 말이야. 내 연락처 앱에는 있는데? 네, 여기까지 이제 조금 슬픈 브로콜리 이야기였는데요. 아, 브로콜리가 좀 상당히 화가 난것 같죠?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말장난을 한 거죠. 똑같이 내 연락처 앱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누군가 옆에서 백날 첫날 내 연락처 앱에서 부콜의 연락처를 찾아라라고 말을 해도 브로콜리는 절대 부콜의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연출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는 말에 있는 내, 나의 같은 1인칭 솔격 표현과 관련이 있습니다. 완벽하게 같은 단어, 같은 문장으로 이루어진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1인칭 솔격 표현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도 이와 비슷합니다. 완벽하게 같은 함수라도 어떤 실행 환경에서 쉽게 말해 어떤 객체에 의해 호출되냐에 따라서 디스의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모든 함수는 디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가 호출되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디스가 가리키는 객체가 결정됩니다. 이렇게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디스가 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디스가 그 객체에 바인딩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얘기를 하는 김에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일단 프로그램에 실행을 하면 모든 실행 가능한 코드를 평가해서 실행 문맥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때 실행 가능한 코드란 전역 코드, 함수 코드, 이괄 코드 등을 말하는데, 이 각각의 실행 가능한 코드별로 실행 문맥이 이제 하나씩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때 실행 문맥은 렉시컬 환경 컴포넌트, 디스 바인딩 컴포넌트 등 이제 뭐 실제로 실행에 필요한 컴포넌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이제 디스 바인딩 컴포넌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디스에 대한 정보가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전역 코드를 평가해서 전역 실행 문맥을 만듭니다. 그리고 함수가 실행이 되면 전역 코드의 실행을 잠깐 멈추고 또다시 이제 실행 문맥을 만들게 되죠. 바로 이 타이밍에서 디스 바인딩 컴포넌트의 값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디스는 처음 앞에 있는 객체, 즉 호출 당시 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객체에 바인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함수가 객체에 의해 호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디스가 어떻게 바인딩이 될까요? 단독으로 호출되는 함수 혹은 뭐 생성자 함수에서는 우리가 디스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사실 각 실행 문맥에서 디스를 바인딩하는 데에는 일정한 규칙들이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이 규칙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 규칙에 의해서 바인딩됩니다. 기본 바인딩, 암시적 바인딩, 명시적 바인딩, 뉴 바인딩이 그것인데 함수가 호출되는 상황에 따른 규칙들이고요. 이 규칙들 사이에는 분명하게 우선순위가 존재합니다. 먼저 기본 바인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호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단독 실행하는 것인데요. 함수를 단독 실행하게 되면 디스는 기본적으로 전역 객체에 바인딩됩니다. 따라서 브라우저 실행 환경에서는 전역 객체인 윈도우 객체에 바인딩이 되고요. 근데 이때 좀 조심해야 될게 유즈 스트릭트 키워드를 통해서 엄격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전역 객체가 이제 기본 바인딩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디스가 바인딩 될 객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언디파인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노드 환경에서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디스가 전역 객체에 바인딩이 되는데요. 노드의 전역 객체는 글로벌이므로 글로벌 객체에 바인딩이 됩니다. 근데 조금 특별하게 노드 환경에서는 좀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좀 바인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함수 코드 안에서가 아니라 전역 코드 상에서 디스를 이제 콘솔에 한번 출력을 해보면요. 빈 객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빈 객체는 사실 모듈 객체에 있는 익스포트 객체와 완벽하게 동일한 객체인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노드 JS 환경에서 디스가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바인딩이 되는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는 단독으로 호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객체의 메서드로도 호출이 되는데요. 뭐이 경우에는 아까 언급했듯이 디스가 점 바로 앞에 있는 객체에 바인딩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인딩 되는 방식을 암시적 바인딩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암시적 바인딩이 되는 경우에서 이제 함수를 사용할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경우인데요. 코드를 같이 볼까요? 같이 보면. obj라는 객체가 있고 그 객체 안에는 name이라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getName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서 이 name이라는 프로퍼티를 반환을 해주고 있고요. 또 전역 코드 상에는 show return value라는 함수가 있어서 callback을 인자로 받고 그 callback에 대한 이제 반환 값을 콘솔에다가 이제 출력을 해주는 간단한 함수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show return value에다가 obj.getName을 인수로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방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getName 함수가 getName 함수 점 앞에 있는 객체가 obj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디스가 obj에 바인딩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요, 좀 이상하게 이제 undefined가 출력이 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딱 봐도 이거는 당연히 undefined 아니야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좀 이상한 것 같았어요. 뭐가 이상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객체를 할당한 변수는 해당 객체에 대한 참조값을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obj.getName 프로퍼티에는 getName 함수에 대한 참조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참조값을 함수의 인수로 넘기게 되면 함수는 이 참조값을 복제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제 같은 객체를 참조하는 또 다른 변수를 만들어서 함수 안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show return value에서 obj.getName을 전달하게 되면 동일한 함수를 참조하는 또 다른 레퍼런스가 callback 변수에 저장되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혹시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obj.getName과 callback이 지금 완벽하게 동일한 함수를 참조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식으로 괄호를 붙여서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데 누구는 암시적 바인딩이 되고 한 번이라도 복제가 일어나고 뭐 다른 변수를 거치면 감쪽같이 바인딩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자, 이 비밀은 바로 점 연산에 있는데요. 내용이 좀 많죠? 네, 점 연산의 비밀이 바로 있습니다. 점 연산이나 대괄호 연산을 통해서 객체의 프로퍼티에 우리가 접근을 하면 참조 타입이라고 하는 특별한 타입의 값을 반환을 해줍니다. 참조 타입은 자바스크립트 명세서에서만 사용되는 타입인데 프로퍼티뿐만 아니라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 객체와 또 스트링 모드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이제 같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하나의 타입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격 모드에서 obj.getName에 접근을 하면 다음과 같은 참조 타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참조 타입에 바로 괄호를 붙여서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그 함수 안에 있는 디스가 참조 타입에 있는 객체를 찾아서 바인딩이 됩니다. 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바인딩을 우리가 암시적 바인딩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점 연산이나 대괄호 연산을 제외한 다른 연산들은 참조 타입이 아닌 해당 프로퍼티의 값만 전달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점 연산을 통해 우리가 참조 타입을 어떻게 얻어냈다고 하더라도 다른 변수에 할당을 하는 순간 프로퍼티의 값 혹은 뭐그 프로퍼티가 참조하고 있는 이제 그 참조 값만 남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점 연산을 통해 얻은 값을 바로 함수로 호출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암시적 바인딩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수로 전달된 콜백의 참조도 객체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포함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함수로 단독 호출한 것과 같이 동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두 다리만 건너도 바인딩된 디스를 너무 이렇게 쉽게 잃어버리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다행히도 자바스크립트는 디스를 특정 객체에 암시적으로 바인딩할 뿐만 아니라 명시적으로도 바인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디스가 소실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함수 객체는 call, apply, bind 등의 메서드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디스를 바인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call과 apply를 사용하면요. 디스를 바인딩할 객체를 지정한 상태로 함수를 호출할 수 있고요. 첫 번째 인자로 디스를 바인딩할 객체를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수를 넣어주는데, call과 apply 메서드는 사실 이제 하는 역할이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하고요. 뒤에 이제 인수를 전달하는 방식만 좀 차이가 있는데, call 같은 경우에는 인수를 하나하나 전달을 해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apply는 이제 이런 인수들을 배열 형태나 유사별 형태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더,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bind 메서드인데요. bind는 디스가 참조하는 객체를 이제 고정시켜줍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인자에 디스를 바인딩할 객체를 넣어주고, 이후엔 인수로 사용될 값들을 넣어줍니다. 이 메서드가 반환하는 특수한 객체가 하나 있는데, 그 객체는 마치 항상 디스가 어떤 특정 객체에 바인딩 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함수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항상 같은 객체에 바인딩 되도록 강제하는 방법을 하드 바인딩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자바스크립트의 함수를 또 다른 방식으로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new 연산자를 이용한 호출인데요.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new 연산자와 함께 호출하게 되면 생성자 함수로서의 역할을 함수가 이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을 아주 아주 간략하게만 이제 이야기를 드릴게요. 먼저 new 연산자로 호출을 하면 새로운 객체를 하나 그 안에서 만들고요. 함수의 코드를 실행을 하고 새로 생성한 객체를 반환해 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디스는 새로 생성한 객체에 바인딩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수도코드로 아주 간단하게만 표현하면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프로포티가 정해진 객체를 반환하는 생성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new 연산자로 함수를 호출할 때 디스가 바인딩 되는 규칙을 new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바쁘게 네 가지 규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함수가 매번 이네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에만 해당하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또 코딩을 하다 보면 중복으로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이제 디스가 우선순위에 따라 바인딩이 됩니다. new 연산자가 있으면 무조건 새로 생성된 객체에 바인딩 되고요. 그 다음에 암시적 바인딩, 명시적 바인딩 순서로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규칙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 않을 때에서야 전역 객체나 undefined 값을 가지게 되죠. 네, 드디어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내용인데요. 조금 특별한 디스 바인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ES6부터 화살표 함수라는 되게 좀 이제 특별한 함수가 추가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화살표 함수는 다른 함수들이랑 이제 디스를 바인딩하는 방법이 좀 많이 다른데요. 사실 이제 디스만 다른 게 아니라,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일반 함수랑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먼저 한번 예제를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제를 보시면, 자, show name인 set 함수 안에서 set time out 함수를 호출하고 있고, set time out 함수의 콜백으로 이제 화살표 함수를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화살표 함수가 디스를 다른 일반 함수처럼 바인딩했으면 딱 봐도 문제가 생기는 함수죠. 우리 아까 이야기했듯이 콜백으로 이렇게 넘겨버리면 디스가 너무 이제 의미를 잃어버리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는 정상적으로 1초 뒤에 if 콜이라는 이제 문자열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대체 이 자바스크립트가 왜 이러는 걸까요? 네, 화살표 함수는 일반 함수와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사용 목적도 다릅니다. 또 제가 생각하기에 화살표 함수를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상위 실행 문맥을 유지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Lexical Scope와 관계없이 호출 당시에 의존하는 기존의 이제 바인딩 규칙은 화살표 함수 안에서 디스에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화살표 함수 안에서 디스는 선언될 당시에 상위 실행 문맥, 그러니까 상위 스코프를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스코프에 해당하는 실행 문맥 상에 디스 바인딩 컴포넌트를 참조합니다. 쉽게 말해서 상위 스코프의 디스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따라서 이 코드 상에서는 이 화살표 함수 안에 있는 디스가 show name인 set 함수 실행 문맥에 있는 디스와 같은 것이죠. 요런 이제 디스의 동작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치 외부 렉시컬 환경, 그러니까 상위 스코프에서의 변수를 참조하는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는 디스를 어휘적 디스,
혹은 뭐 똑같은 말인데 렉시컬 디스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특징들을 잘 파악하고 적절한 곳에 사용을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하게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디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